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 사회는 물론 문학의 영화계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냥의 시간, 기생충 흑백판, 뮬란, 007 No Time to Die 등의 굵직한 기대작들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었는데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개봉이 연기된 영화들과 못 먹어도 고! 먹고 더블로 가! 기존 예정대로 개봉이 진행되기로 한 영화들, 과연 이 영화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Let's go!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상망에 따른 2월 극장의 평균 관객수는 약 737만 명으로 약 1680만 명인 1월 극장 관객수의 거의 반토막, 2227만 명인 작년 2월에 비하면 약 3배 이상 감소한 수치로 뭐 거의 쑥대밭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화관은 물론이고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맛집에는 그래도 많더라. 2020년 상반기 최고 흥행작인 남산의 부장들의 오프닝 스코어와 편시점 영화관의 1일 관객수를 비교해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개봉을 연기한 영화는 사냥의 시간, 기생충 흑백판, 콜, 결백, 침입자, 주디,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알피니스트, 밥정, 나는 보리, 후쿠오카, 이장, 나의 촛불, 레미제라블 뮤지컬 콘서트, 뮬란, 콰이어트 플레이스트, 오너드, 007 노타임 투 다이 등 약 50편이 넘는 영화가 개봉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아 제임스 본드는 안 돼. 3월 31일 영국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갖고 북미 4월 10일, 우리나라에선 4월 8일 개봉 예정에 있던 007 No Time to Die는 글로벌 영화 시장에 대한 검토와 심사숙고 끝에 전 세계 개봉일을 2020년 11월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진짜 4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개봉 예정이었던 디즈니의 뮬란 또한 코로나19 국내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개봉일은 다시 안내할 예정이며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아카데미 시상식을 더불어 총 19관왕의 대기록을 세운 르네 제리거의 영화 주디 또한 개봉일을 잠정 연기했고 기생충 흑백 또한 지난 2월 26일을 개봉일로 확정짓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으로 격상되며 개봉일을 잠정 연기하기도 했고요. 배종옥, 신혜선 주연의 영화 결백은 당초 3월 5일 개봉을 확정짓고 아는 형님이나 런닝맨 같은 예능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했는데 물거품? 한편 현재 제작 중인 국내 작품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빈과 황정민 주연의 영화 교섭은 요르단 로켓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요르단이 한국을 코로나19 고위험국으로 지정하며 입국에 난항을 겪게 되었고 하정우와 주지훈 주연의 영화인 피랍은 3월 말 모로코 촬영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모로코 외 여러 나라들에서 현재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국가는 전세계 41곳에 이르죠. 한편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두 편의 영화 마블 스튜디오의 블랙 위도우와 유니버셜 픽처스의 분노의 질주 9, 원더우먼 1984 또한 예정대로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마블의 신작인 블랙 위도우는 개봉일을 11월로 변경하고 원래 11월 개봉 예정 이었던 같은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인 이터널스를 내년 개봉으로 미룬다는 루머가 흘러나왔지만 블랙 위도우는 예정대로 5월 1일 북미 개봉을 진행한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현재 전 세계 많은 영화관들이 코로나로 셧다를 내린 상황이고 개봉일인 5월 1일까지 이 영화관들이 셧다를 올리지 않는다면 블랙 위도우는 수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해서 영화의 개봉을 강행하는 부분은 마블 스튜디오의 엄청난 도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분노의 질주 9 또한 예정대로 5월 22일 개봉. 원더우먼 1984 또한 6월 5일 개봉한다고 하는데 보고 싶어 하루빨리. 국내 투자 배급사들은 대부분 코로나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4월 이후 개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었지만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작품들은 아예 하반기 개봉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신작들의 개봉이 연기되고 관객들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가 되면서 영화사에서는 이전의 띵작들을 재개봉하고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하며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기도 한데요. CGV에선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를 4DX로 재개봉하고 비긴 어게인, 어바웃 타임, 싱 스트리트, 캐롤 등의 관객 추천과 만족도 지수가 높은 띵작 영화들을 선별한 누군가의 인생 영화 기획전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롯데시네마에선 리틀 포레스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원더, 그린북, 아이 필 프리티 등을 힐링무비 상영전을 통해 재개봉하기도 하죠. 뭐 그래도 영화관에 갈지는 의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며 감염자가 10만 명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선 부디 손 잘 씻으시고 그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불 안에 계시는 걸로.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